부산 히프라코에서 생산하는 가장 큰 장비인 80톤 도착기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에 데몰리션 사양 프론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현재 해외로 수출 대기 중인 장비입니다. 한국에도 80톤 굴착기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100톤 장비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. 데몰리션은 철거 현장에서 사용하고요. 지금 이 프론트가 접혀져 있지만 프론트를 위로 쭉 뻗으면 최대 33m 높이까지의 건물을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철거를 할 때 이제 물건을 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 크러셔를 가지고 찝어서 이제 부시게 되고요. 데몰리션 장비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요 캐빈이 틸팅 캐빈입니다. 데몰리션 장비는 특성상 높은 곳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높은 곳을 더욱 바라보기 쉽도록 캐빈이 최대 35도까지 기울어지는 틸팅 캐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 기능으로 인해서 운전자는 높은 곳을 더욱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앵글 센서인데요. 스윙 앵글 센서도 있고 붐 앵글 센서도 있습니다. 이 앵글 센서의 역할은 스윙이나 붐의 자세가 불안정하다고 센싱이 되면 그 신호를 캐빈에 줘서 캐빈에서 알람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알람을 통해서 운전자는 장비의 자세가 안전한 상태인지 위험한 상태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 보시면 하나, 둘, 세 개의 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워터 스프레이 장치예요. 이쪽에 세 개도 있고 반대쪽에 세 개가 있어 총 여섯 개의 물 분사 장치가 있고요. 데몰리션 현장은 철거 현장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연결된 배관을 워터 탱크에 연결하면 이곳에서 물을 분사해서 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. 워낙 높은 작업물이 멀리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작업물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에는 요 카메라의 영상이 운전석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얘는 현재 두산에서 생산하는 가장 작은 굴착기 DX17Z-5라는 모델인데요. 실제 중량은 약 1.9톤 정도 됩니다. DX800LC 장비의 중량이 82톤 정도 되니까 한 40배 넘게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. 실제 외관 크기만 봐도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. 이 1.7톤 굴착기와 DX80톤 굴착기의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비를 동시에 보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닐 거예요.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얘는 가장 작은 굴착기, 쟤는 가장 큰 굴착기. 부산 특유의 80톤 굴착기의 성능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데몰리션 장비의 이 특수한 기능들로 인해서 고객분들을 더욱 안전하고 힘있는 철거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!